원희룡 후보가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에게 수소가 뭐냐라고 물었다가 홍준표 후보가 H2O다라고 답해서 홍 후보가 약간 망신살을 샀는데 요 비슷한 장면이 어제 토론회에서도 또 연출이 됐습니다. 탄소, 이번엔 탄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수소를 만들어야 수소 경제가 되죠.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그거 수소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2O는 물이죠. 다음 토론 때에는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부터 내가 알아보고 나오겠습니다. 오늘 뭐 수소를 묻진 않겠습니다. 물으세요. 공부를 했을 테니까요. 아니. 예,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탄소세를 거두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또는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장학퀴즈식으로 장학 퀴즈가 아닙니다. 물으니까 난 수소 경제를 하려면 그 재원을 마련이 필요할 텐데 그와 관련해서 탄소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공약이 같습니까? 아니 제가 탄소세를 어떻게 할 아니 거냐고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다릅니다. 다른 분그 설명을 아, 왜 해보세요. 내가 설명을 해야 돼? 내가 주도권 토론인데? 참네. 내가 그왜 그러냐 하면 홍준표 후보님 토론 대통령 되시겠다면서요. 자체가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내가 답변하기가 대한민국의 싫어요. 대통령이 탄소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제회의에 나가시면 바로 물어볼 텐데요. 그거를 국제회의에 나가서 내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본선에 가서는 내가 훨씬 잘하죠. 아, 지금 이 토론 가지고 당내 본선에서 토론이기 어떻게 때문에 토론합니까? 내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묻는 것도. 아, 두분 사이 있으니까 귀가 아파가지고 양쪽. 아, 자, 수소 2탄, 탄소 나왔는데, 홍준표 후보가 탄소세에 대해서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토론이 끝나고 나서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입니다. 질문 자체가 지난번 수소 때와 같이 야비해서 대답을 안 한다. 너는 모르지? 하듯 묻는 태도. 참으로 역겨웠다. 마지막 토론에서도 그런 야비한 방법으로 상대 골탕 먹이는 짓을 계속하면 무시하고 답변 안할 생각이다. 라고 SNS에 공격을 했습니다. 혹시 원희룡 후보 입장도 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려내야 할 것은 이겁니다. 홍 후보가 탄소를 몰랐냐? 탄소세에 대해서 정말로 몰라서 저렇게 진땀을 뺀 거냐? 아니면 홍 후보 주장대로 질문이 야비해서 아는데 답변을 안한 거냐? 정치부 기자 생활 25년. 이재명 기자가 가려내리라 믿습니다. 홍 후보가 수소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탄소세에 대해서 홍 후보가 몰랐다면, 글쎄요, 대권 주자로서 준비 부족이다라는 원희룡 후보의 비판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홍 후보가 탄소세에 대해서는 알지만, 원 후보가 지난번에는 수소, 이번에는 탄소, 홍 후보 주장대로 야비한 질문을 해서 답변을 안 했다면, 원 후보의 토론 자세를 지적하는 홍 후보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릴 텐데, 이재명 기자가 보기에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어제 토론회가 있기 전에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의원이 탄소세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탄소세를 전혀 모른다, 몰라서 저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는 사실 지난번에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느냐 이건 좀 솔직히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일반인들은. 그리고 실제 정책 결정권자가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 필요도 없죠, 사실은요. 그건 약간 좀 질문이 좀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이렇게 좀, 세밀한, 사실 큰 의미 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전 탄소세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원희룡 후보의 질문은 적절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탄소 중립을 지금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아예 탄소 배출을 안 하는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실현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지금 현 정부에서 급격히 키워놔서 제조업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들에게 탄소세를 물리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입니다. 그 탄소세 재원을 왜 마련하느냐?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핵심이군요. 다음 대선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 탄소세를 물려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적절하냐? 사실 이 질문을 한 건데, 이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의 답은 이재명 후보랑 토론할 때 하겠다. 지금은 경선이기 때문에
답하지 않겠다라는 건 사실 이거는 유권자 당원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니 그럼 경선을 뭐하러 합니까? 본선에 나가서 잘하지 못할지를 그 실력을 보기 위해서 경선하는 건데 경선 때는 얘기 안 하겠다. 본선 나가서 얘기하겠다. 본선 때 잘할 수 있다. 이건 좀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 아니었나 싶고 그런 점에서 저 뭐 이게 마치 야비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최근에 홍준표 후보의 토론의 태도는 그냥 재치 있죠. 그냥 재치 있게 많은 발언을 하지만 너무 약간 눈치는 듯한 그냥 이렇게 뭐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런 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당원들에게 그리고 또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다가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와 컷오프 전에 정말로 명승부를 펼쳤던 토론에서 치열하게 토론했었던 하태경 전 후보가 윤석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님을 저희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게 됨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늘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 하는 소장파로서 앞으로 제가 우리 하 의원님께 많이 배우고 또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 이 두 가지 과제를 모두 다 잘해낼 후보는 윤석열 뿐입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 하태경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를 공식 지지하기로 했습니다.